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거는 그 툴에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요 툴이 한 줄로 된 분도 계실 거고, 두 줄로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줄로 된 분은 위에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두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두 줄이 돼요. 그리고 다시 요 화살표를 다시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한 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간소화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아래쪽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에디트 툴바 여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툴이 원래 나와 있었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직 안 나와져 있는 툴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팝업 메뉴 버튼이라고도 하고 내림 버튼이라고도 해요. 눌러볼게요. 자, 여기를 저는 베이직이라고 지금 쓰고 있죠. 툴이 많이, 그러니까 여기 활성화되지 않고 원래 기본 툴에 다 나와 있는 분들은 어드밴스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여기 모든 툴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아래쪽에 다시 에디트 툴바를 누를게요. 눌러볼게요. 이게 활성화된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다 나와 있어서 그래요. 다시 베이직으로 눌러볼게요. 베이직. 다시 조금만 나와 있고, 약간 완전 기본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에디트 툴바를 누르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간소화해서 쓰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술봉이 필요하다. 매직 완드 툴. 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고 갖다 놓고 싶은 곳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클릭한 다음에 이쪽으로 쭉 잡아 끌면 파란 색깔 박스 보이죠? 그 지금 선택하고 있는 툴 안에 친구로 넣을 건지 아니면 자 이렇게 짝대기 파란 색깔 선이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 여기에 삽입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툴로. 근데 넣고 보니까 잘못 넣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잘안쓸것 같네 하면 얘를 선택해서 다시 이쪽으로 쭉 빼내면 돼요. 다시 들어와 있죠. 다른 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어 툴이 원래 그 도형 툴 친구로 있었는데 얘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요. 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도형 툴에다가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아래쪽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아, 얘안쓸것 같아. 하면 클릭해서 쭉 빼요. 이거를 쭉 빼요. 이쪽으로. 얍. 그리고 이미 기본 그 베이직에서 나와 있는 요 툴도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 쓰는 툴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걸안 쓰지? 뭐 예를 들어 별을 안 쓰겠다. 그러면 별을 누르고 별을 클릭해서 바깥으로 빼요. 이거를 너무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기 때문에 메뉴에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걸 동작을 빨리 클릭해서 쭉 빼요. 다시 요선 툴을 넣어볼게요. 빼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안 쓰겠다 하고 클릭하면서 쭉 여기다가 빼요. 그러면 클릭해보면 선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툴, 그 다음에 안 쓰고 싶은 툴,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거 너무 설정 오래 하고 있으면 상사가 싫어해요. 제 예전에 회사 그 상사하고 얘기하는데 신입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오른쪽에 패널 있잖아요. 윈도우에 나와져 있는 요 조그만 툴들 이거 계속 정리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꺼내서 요툴 나오면은 이렇게 놓는데 뭐안 맞아서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잘못 뽑은 것 같다, 신입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셔서는 이거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베이직이든 어드밴스드든 뭐 사용하시면 되겠죠?
학원에서는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모든 툴을 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실무에선 사실 다안 쓰니까, 그리고 단축키를 많이 외우니까 베이직을 쓰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툴이 만약에 안 나온다 하잖아요. 윈도우에서 여기 툴바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택하신다. 어디에서? 윈도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학생분들 작업 그한 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도 해요. 탭 키를 눌러가지고 이 작업한 것만 보기도 하죠. 다시 탭 눌러가지고, 왜냐면은 이 작업하다 보면 툴도 막 여기 와 있고 패널도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와 있고 하면은 작업이 잘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 탭을 눌러주면 작업한 것만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쉬프트 탭을 누르게 되면 패널만 없어지고 다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윈도우에서 툴 꺼내는 방법,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또 패널. 네, 이것도 한번 언급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